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제 회개 시리즈를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존재들은 다 회개를 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죄인들의 의식, 그 다음에 회개를 우리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들의 그 말씀들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에는요 두 가지의 형태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복된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끝머리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부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당신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그게 바로 마귀의 짓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마귀의 짓이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자기가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의식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내가 죄에 빠졌고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부죠. 그건 아주 못된 먹음 버릇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여서 결국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회개할 존재인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과연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분명하게 그 얼굴에 또는 그 몸에 심각한 병의 징후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병의 징후가 나타났으면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너 큰일 났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하게 하고 그 속에 정말 죽을 병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야 너 정말 큰일 난 것 같다. 너 지금 병원에 가봐야겠다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그 아이가 놀랄까 봐 그 이야기를 못하고 야 괜찮아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냥 보내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경우에 분명히 한국교회가 잘못된 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각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각 교단마다 싸우지 않는 교단이 없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있다 있는 이유 자체만으로 너희는 천국 백성인 것에 대해서 의심 여지를 한 푼도 남기지 않냐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짓고 있는 그 당신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교단에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무골 호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도 하나님은 그저 허허 웃는 그런 산타크로스의 같은 할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 때는 와가지고 너에게 선물 주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거짓된 복음을 전하니까 한국교회는 날이 갈수록 썩을 집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한국교회는 회개할 때고요 우리 교인들은 회개할 때고 우리 교인들은 그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참다운 회개를 하는 게 교인들의 목적인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모든 삶은 다 헛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지체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변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매일 회개한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해요. 회개한다고. 자,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이냐? 잠깐 회개, 잠깐 그 마음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또 뉘우치고 눈물 짓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좀 참을 걸.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회개라고 여기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고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방학 동안에 맨날 쓰는, 늘상 쓰는 일기 있죠. 일기 맨 끝에 가보셔요. 보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내가 엄마 아빠 말씀대로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둔 돈이니까 학원은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쓰잖아요. 그 일기를 쓸 때마다 매일 다짐을 쓰는데 그것이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거듭나지 않아도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부모님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눈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서 그 준 돈을 헛되게 쓰는 거에 대한 부모님의 죄책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자만이 회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기 쓰듯이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젊었을 때는 실컷 놀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마지막에 은퇴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뭘로 생각하니까 단지 조금 뉘우치고 단지 좀 눈물을 뿌리고 단지 자기가 후회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회개입니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게 회개냐?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은 처음과 끝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나쁜 짓 했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들 자기 전에 침대 맡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무슨 회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죄를 철저히 뉘우쳐야 되며 그 다음에 자기의 가슴을 찢어내야 됩니다. 찢어내야 되고 얼마나 그 가슴을 찢어내냐. 이건 잠깐 후회하고 틀려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 죄를 짓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예요. 생길 때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정말 한 10년 때까지는 정말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일체 양보하지 아니하고 막 그 부부싸움을 해요. 내가 이 판에 밀리면은 영원히 밀리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정말 절대로 그 밀리지 않도록 아주 자존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식탁에 앉아있는데 그 남편의 수저를 먼저 챙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상까지 뒤집어 엎는 그런 싸움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자존심 싸움하다가 10년쯤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싸움하니 너무 골아파요. 그냥 싸움하면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마이크 안 되고 할 거예요. 야! 하면 어때요? 목소리가 또 얼마나 아픕니까? 따끈거리고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되는데 야야 해야 되니까 어디서? 막 이러면서 그렇죠? 조용해라 이러면서 그러다가 조용해라 그러면 상대편이 그 조용해라 그 듣고 조용합니까? 오히려 조용해라 그것은 더 크게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자가 조용히 해라 그만해라 이제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상대편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만하게 되나? 오히려 그럴 때는 더 해봐. 그렇게 해도 더 하겠네. 어쨌든. 반대로 해도 더 하고 이미 승기를 날 때는요. 무조건 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그만해라. 내가 딱 7번 할 때까지 7번은 완전한 숫자다. 그만해라 해가지고 7번까지 된 다음에 마이크 빼고 야 하잖아요. 그럼 목에 피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10년 싸우다 보면 어때요?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이 화낼 것이고 저 사람이 이런 반응이 그런 표정과 이런 반응으로 나오면은 그 다음 단계가 화낼 것이고 이게 한 10년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잖아요. 그죠? 피해가잖아요.
그것처럼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회개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든지, 차라리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회개인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참에는 내가 이번에는 담배를 꼭 끊겠습니다. 그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꼭 이 자체가 벌써 담배를 좋아하는 냄새가 나잖아요. 담배를 좋아하니까 내가 꼭 그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담배 못 끊어요. 때와 환경이 딱 되면 1년, 2년 딱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 화날 땐 자기가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3년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오늘 열받아서 담배를 핍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담배 피고 싶은 걸 참는 것이지 담배 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이 담배 핀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몸에 대한 그 안 좋은 것들 때문에 아우 내가 차라리 담배를 안 피고 말아 정도가 아니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죄를 졌을 때의 기쁨이 인내했을 때 기쁨보다 올라가면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인내했을 때의 기쁨이 죄를 졌을 때의 기쁨을 압도했을 때야 비로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 와가지고 침대맡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참을 걸 아우 내가 그때 한마디 덜 했을 걸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회개는요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막 자신에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했는데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모래알만큼밖에 안 보인다고요. 모래알. 그래서 모래알은 여기 찾아보세요. 모래알이 어디 보이나 안 보이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느낌도 없습니다. 이 방에 모래알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좀 들어가면은 그 모래알이 양말에 들어가 있는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좀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양말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바쁘면 어때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그 양말 속에 그걸 빼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드나요? 한 자갈 정도 들어가야 느낌이 원하던데요. 이 모래알 들어가면 벌써 찝찝하면서 바쁠 때는 그냥 나가지만 안 바쁠 때는 그걸 빼고 나가는 게 그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그 모래알이 어디 들어간다고 그러죠? 눈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눈알에 모래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도 다 수답하고 그걸 빼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작은 죄도 그 사람을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빠져나가게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었습니다. 이건 꼭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요 정도 하는 게 목사다라는 걸 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자기 자아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아를 죽이라,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자기를 살리지 말고 자기를 그리스도께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못 참겠어요, 저도. 그래서 참아야 되는데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당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끊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민망해요. 그때부터 제가 내가 또 그랬네. 얼마나 민망하냐면 설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을 딱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 설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저는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차라리 뭐 하지 말자. 차라리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차라리 내가 그냥 꿀떡 삼키고 말자. 이렇게 되는 게 무엇보다 낫다. 내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냐 어쩌냐라고 하는 것보다 제 마음이 편안해요.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목사는 요 정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좀 그 사람을 품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품어줘라. 품어줘라.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좀 잘 들어봐서 알겠지만 품어주는 자들은 누구를 품어주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자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 그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잘라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저한테 와가지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분노가 치밀어 옵니까? 내가 그렇게 설교 단상에서 이야기했건만. 제가 눈을 뜨면은 이야기했건만. 도대체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저는 그러한 것에 분노가 너무나 쉽게 나셨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하고 나서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이 세상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삼성이 아파트가 오른데 하나 사야죠. 안 샀어요 아직도? 이러면서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인간이 나를 지금 시험하나? 지금까지 내 설교를 이런 느낌이 지금까지 내 설교를 그게 이상이지 현실이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는. 당신이 말하는 게 이상이지 현실이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탁 이 땅의 것을 그만두고 소망을 하늘을 보라 그러는데 내려오자마자 인사하는데 거기에서 삼성의 돈 저기 있으면 빨리 그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을걸요? 이런 이야기를 듣자 첫 번째 마음은 이 인간이 정말 나를 뭘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마음은 진짜 사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진짜 사야 되나? 이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두 가지를 교차하는 목사의 마음을 혼동케 한단 말이에요. 혼동케. 에? 그럴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제 얼굴은 이미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그 사람은 미처 그걸 알지도 못할 거예요. 왜? 인사하고 가버렸으니까. 근데 저는 집에 들어와서 어때요? 하, 내가 또 무너졌다. 또 무너졌다, 내가. 어?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때. 내가 또 무너졌다.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께 해드릴 건 없고,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저를 위해서, 저의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써서 해주는 건데, 저는 또 무너져가지고, 또 그 순간에 화를 벌떡 내면서 스스로의 정의로움에 쌓여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내려오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날 목사를 세속적인 사람으로 아는 거야? 뭐 아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렇게 화를 냈던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경험들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 집에 가면은 제가 이제 혼자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혼자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보기 부끄러워서요. 성도들 얼굴이 보기 부끄러워서. 정말이에요. 왜? 설교가 끝나면 오전 설교, 오후 설교 그 설교 두 개 다 내 양심의 밭에 다 찔려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 어떻습니까? 제 설교랑 틀리게 내 마음이 가 있고 응?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제 설교랑은 정반대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 있는 내 오후 예배 딱 끝나고 내 마음을 보면요.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성도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꾸 그런 식의 회개가 되풀이 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만다. 내가 안 하고 만다. 내가 죄를 한번 짓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 고통 속에 빠지기 위해서는 나는 차라리 죄를 짓지 않고 말겠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는 저녁에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군요. 그냥 아이들이 일기 쓰듯이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게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하러 갑니다. 책망을 하러 가는데 그게 무슨 책망이냐면 분명히 사울에게 다
이긴 다음에 모든 걸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바치지 않고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책망을 하러 가는데 그게 사무엘상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냐면 사무엘이 가로대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책망하는 게 뭡니까?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뭐? 여호와의 명령을 네가 행하였다고? 그럼 저기에서 들리는 양의 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뭐냐? 회개하였다고요. 근데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러죠? 그럴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회개하였다고 너가? 그럼 너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냄새는 뭐냐? 응? 또 저질렀던 그 죄의 그 썩은 냄새들은 무엇이냐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사울은요, 바로 요 부분 때문에 그 소와 양을 다 하나님께 바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말아요.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사울보다 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요 큰 죄를 짓는 것이 큰 죄고 작은 죄를 짓는 것은 작은 죄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큰 죄는요 큰 것은 그 유혹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작은 것은 유혹 감당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만 원 정도는요 깨끗하게 내가 쿨하게 양보할 수 있어요. 만 원 정도는. 그러나 1억이나 2억을 어떻게 제가 그 앞에서 양보합니까? 그러니까 아유 만원 내가 주머니 넣는 것은 1억 주머니 넣는 것보다 더 죄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원 집어넣는 게 더 큰 죄예요. 1억은 너무나 큰 유혹이잖아요. 1억은 너무나 큰 나에게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내가 못 이길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만 원조차도 못 넘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험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만 원의 시험을 못 이긴 사람이 1억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억을 받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만 원 같은 거 안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정말 기름진 소와 정말 기름진 양들을 보면서 너무나 유혹에 들었어요. 저거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저 좋은 걸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소고기 양고기를 먹음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엄청난 시험을 사울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울을 탓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울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울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왕자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별로 유혹도 심하지도 않는 그런 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생각지도 않겠다. 회개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생각지도 않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회개는요.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 일평생 동안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또 기억에 남으면 또 회개하고 일평생 동안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9장 7절 말씀해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러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악과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리껴졌을 때, 우리가 죄악을 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나니. 잠언서 30장 12절 말씀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회개하는 자들은 그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 그 죄에 여러분이 빠지나요? 그 유혹이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그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여러분 중에 일평생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복음의 소리를 듣고 살면서도 죄의 길에 안주하면서 별로 두려움도 안 느껴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살면서도. 그렇대, 이렇게 설교 듣다가 잠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깨달을 때 부분적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회개하는데 나의 본성 자체는 여전히 그 죄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우리의 죄성이 우리 몸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거듭난 자라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앞에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 밥이 먹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배가 고파지면 그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좀 없다가, 하나님 말씀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할이 조금씩 작아지면, 작아지는 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밥을 막 먹으면 다른 음식에 그런 욕구가 없듯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음식에 욕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배가 풍성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냐면 또다시 죄의 욕구가 생깁니다. 죄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의 욕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향해서 내가 죄하고 싸워야지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죄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고, 죄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죄는 우리보다 더 용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 우리의 약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내가 지금 성령이 좀 충만한 것 같고 말씀에 충만할 수 있을 때, 있는 것 같을 때는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환경에서는 또다시 죄가 나를 덮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직접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픔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둠이 있을 때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불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악된 상태에서 내가 이 죄를 이겨야겠다, 내가 죄를 이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죄가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론을 잘 모르고 잠시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옵니다. 한 번 나와서 한 번 딱 설립교도 듣고 그냥 그걸로 살아가는데, 중간에 또다시 말씀이 가물가물거리고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 않으면 또 뭐합니까? 또다시 죄의 자리에 빠져들어가요. 또다시. 그러면서 이들은 회개가 뭐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요, 계시록 2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놔두고 계시록 2장 5절 말씀. 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래.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라 했어요. 지금 뭡니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온 그때를 생각해내라. 그때를.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풍지풍파가 들어올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기쁨으로 다시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있습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이상한 풍지풍란이 들어온 거예요. 풍지풍파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그 얼굴에는 활기찼던 그 얼굴, 즐거웠던 그 얼굴, 아름다웠던 그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흑빛으로 변화가는 것이고 점점 그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마치 알아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러지? 요즘에 근심이 있는 거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너가 처음에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처음에 그 마음에 그 풍지풍란 풍파가 들어왔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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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라. 뭡니까? 오랫동안 여러 마음 속에 이런 고통과 근심과 고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얼굴에 뭐가 되는 것이죠?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희락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그 얼굴이 이제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데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내 안에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지?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지? 라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악한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 그때가 생각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죄라고 알고 있지만 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죄라고 알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면서도요.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소와 같은지를 알면서도 그래도 계속 뻗이기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히 부패하여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데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가 문제냐면은 육체가 강하고 정신이 강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양심을 눌러댈 수 있어요. 근데 육체가 연약하고 여러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올 때는 양심이 극단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공포스럽게 죽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뛸 때는 사회가 바빠서 나를 부를 때 내가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나의 경제적인 능력과 나의 건강한 육체가 내 양심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살아나는 것은 양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어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내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참으로 슬프구나 라고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죽을 때는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 임종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임종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도 절대로 믿지 않더니 그렇죠?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어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선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제 마음속에는요, 그렇게 물어주는 것은 유가족을 위한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제 마음속엔 그걸로 그가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10중 8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죽고 10중 2, 3은 머리를 끄덕이고 죽어요. 그런데 저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머리를 끄덕였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은 빨리 전도하십시오.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때가 제일 연약하니까 그때 전도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인식할 수 있을 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열매를 맺게 하신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9장 1절 말씀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당한 사람, 이것은 무슨 꼭 목사에게 책망을 당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자주 다 느끼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와르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 천지가 무너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이제 회개할 심각성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건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회개 명령은 복음의 두 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인데,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렇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회개와 믿음이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요. 믿음이 없는 회개는 그냥 후회입니다.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켜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두 개가 섞여 있어야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도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과거에는 그 볼 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세례 요한도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도 어찌 그들을 싫어했으면 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거짓된 자야, 이 위선자야,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속은 다 썩은 자야, 어때요? 얼마나 증오와 같은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구원론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을 살리려고 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게끔 하는 그런 강단 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각 교회에서는 거짓된 자들아 회개하라고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 개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처음에 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나? 응? 우리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옥 간다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 지옥 간다. 응?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지옥 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랬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가룟 유다한테 나 너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 너 뭐 하려고 하는지 안다 이놈아. 너 여기서 당장 멈춰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에 회개하길 바라셨고요. 우리 주님은 악하던 바리새인들에게도 회개하길 원했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누가 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라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바리새인일지라도요,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처럼 그를 환대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요, 세례요한과 사도들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그 고민이 많이 생긴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이 정대호 목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라는 걸 생각해봐요. 여기 왜냐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계열에서 아주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자기가 복음을 지키고 있는 어떤 훈장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아, 이런 돌 맞는 걸 보니까 스데반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돌 맞는 걸 보니까 나도 참된 복음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라 성격이 안 좋아서 미움받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복음 지켜서 구원, 그 복음 지켜서 핍박받는 자 없어요. 다 자신의 성품이 나쁘고 자신의 성품이 왜골수고 자신의 성품이 비틀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제가 학원을 딱 갔는데 학원에 원장님이 부감이 엄청 그 아주 아주 나쁜 아주머니였어요. 아주 나쁜 아주머니예요. 얼굴이 딱 나는 나쁘다 이게 써 있어요, 얼굴에. 근데 그 사람이 부감이기 때문에 항상 스케줄을 짜는데 어떻게 짭니까? 어떻게 짰다 그랬어요? 4시, 5시, 6시건 다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4시, 5시, 6시건. 그다음에 6시, 7시건. 저는 몇 시라고요? 10시, 11시, 12시예요. 10시, 11시, 12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학교도 가야 되니까 항상 6시 안에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나는 나쁜 사람 써있대, 첫 이미지가. 아예 첫 이미지부터 나는 나쁘니까 접근하면 힘들어요. 싹 써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그렇게 써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수요 예배라 철학교 가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누구는 수요예배 안 갑니까? 라고 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믿음 지키다 핍박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믿음 지키다가 어디서 굴러먹었던 젊은 선생이 자기한테 수요예배 가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자기 교회 가서는 간직할 겁니다. 자기 교회 가서는 나는 믿음을 그렇게 주고 싶은데 우리 학원의 젊은 선생 하나가 아주 얼굴도 못생긴 녀석이 표독하게 생긴 놈이 눈도 작은 놈이 와가지고 수요예배 가지 마세요. 금요 기도회 가지 마세요. 그랬다고 자기 교회에서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평상시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약삽하고 그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마지막에
사장님, 저 수련회 가야 되는데 3박 4일만 휴가 주세요. 아나 수련회.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제가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버려요. 저는 이런 사람들 억수로 봤습니다. 억수로.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 주님 때문에 핍박받았다고 말하지 마. 주님 만나서 핍박받았다고 말하지 마. 너는 네 인품 때문에 핍박받은 거야. 할렐루야. 왜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성격 나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핍박은 나의 잘못 때문이다. 나의 핍박은 나의 잘못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많은 목사들이 저를 싫어하거든요. 목사들이 싫어해요. 니만 잘났냐? 그래서 이게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지 정대원의 성격이 외골수인지 이게 자꾸 헷갈려요. 제가.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확실한 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시작되겠죠. 집에 가서도 친구들도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필요로 해주고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한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일반적인 이제 복음주의권 목사님들 덜 그러는데 우리 개혁주의권 목사님들 중에 이런 병폐가 너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만나는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성격 나빠서 그래요. 제가 알아요, 목사님 성격을. 그리고 다녀요. 저는 그 사역을, 저는 개혁주의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내보니까 정말 외골수예요. 아주 나빠요, 목사님. 그러면 그들도 너도 똑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너도 똑같다. 비장파장이다. 비장파장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건지 내 교만과 내 잘남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저도 분간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저도. 왜? 저도 죄성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평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다고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왜? 악한 마귀를 스스로도 속이게 해버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버려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행복하면 뭐예요? 가정이 평안하면 뭐합니까? 결국 마지막에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면 이 땅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땅 이것이. 이 땅에서 너가 누리고 있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욥기 27장 8절 말씀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네. 죄와 쾌락을 느끼려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십시오. 죄의 쾌락은 일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꾸준하며 궁극적으로 죄가 주는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미끼에는 갈고리가 숨어 있는데 모든 물고기는 그 미끼 속의 갈고리를 보고도 자기는 미끼만 살짝 따먹고 피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그 갈고리를 물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는 꼰대꼰대 살짝살짝 죄를 맛볼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걸리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8절 말씀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 파는 그런 놀이를 한 사람은 결국 빠지게 되어 있다. 뱀, 그 담을 허물었는데 담에서 뱀이 나왔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이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뱀이 확 나와버리는 뜻이에요. 담을 헐고 있었어요. 담 공사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뱀이 나올 거라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담을 헐려고 손을 팍 들었는데 속에서 뱀이 딱 물어버리듯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저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 나타납니다. 저는 전도서 10장 8절 말씀은요. 저에게 너무나 공포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지금 평안하냐? 대훈이 너가 지금 평안하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네가 평안하냐? 그래, 찝쩍찝쩍 거려서 한번 그 죄의 맛을 보고 있느냐? 너 한방에 간다. 죄의 길에 안식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는 재물이 주어질지라도 악한 자에는 이 세상의 명예가 주어질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해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과 평강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는 안식과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들은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 얻고자 하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투고 싸우고 피를 흘려도 얻지를 못해요.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해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래도 여러분 평안이 없죠. 그렇게 기도해도 내 안에 기쁨과 안식이 없죠. 왜 그럴까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었거든요. 왜 정욕을 위해서 그런 걸 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하 있고 그 죄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죄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여도 구해지지도 않고 평안과 기쁨도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왜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한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요?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을 위해서. 잠언 9장 17절 18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같이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땅 살아갈 때는 살짝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살짝 먹어가는 것들이 맛있고 달콤하고 재미있고 그러는 동안에 너의 조상들이 수월에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만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백날 기도해봐야 필요 없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백날 필요 없어요. 근데 또 회개는 그냥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괜히 그래. 이게 아니라 정말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가슴 아프고 내가 왜 그런 인간밖에 되지 못했느냐라고 한탄 누구에게? 나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남에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나 목사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한탄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너의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찢으란 말이에요. 내 가슴을.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의 그 마음 심령 상태를 쪼개버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다
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까발릴 수 있는 전문가. 그래서 남들은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남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만 하나님 앞에서 나 천국 가야죠. 나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신경을 써줘도 그 사람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신경을 써줘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나야죠. 제가 늘상 예화를 드는 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늘상 예화를 드는 거.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마지막에 천국에 가가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마지막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교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살아서는 여러분을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 옆에 서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다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말씀하라는 거 다 말했습니다. 이들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저는 주님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가르쳐준 것 최선을 다해서 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어요. 저도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회개를 외쳤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적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한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의 탓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미 정대우 목사는 그동안 단돌이 다 쳐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명령어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회개하라! 너가 생각하게 하게 하고 너가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나는 것들을 회개하라. 그리고 한번 생각나고 한번 회개한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32장, 새 찬송가 274장입니다.